기본기가 중요하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조정해서 많이 아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 종목 시장 상황을 좀 보고요. 어떻게 됐는데요? 네, 그 지수가 지금 상당히 네, 이미 추세를 이탈해서 코스피는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죠. 우리 유리원들하고 아이고 이게 당분간 좀 금방 못 간다. 그죠? 금방 못 간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 그럼 팔 거냐? 아니지 않냐? 그죠? 어제처럼 빨리 올라올 때 들고 있으면 수익이 빨리 돌아오지만 팔고 나서 다시 살라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삽니다. 오늘 그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자, 코스닥 코스피는 이렇고요. 코스닥은 어제 예. 떨어진 거를 강력하게 그래서 4일, 5일 연속 빠지면서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죠. 추세를 전부 다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추세를 굉장히 이탈해서 많이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템플턴의 방식은 시장이 폭락하도 우리는 들고 가는 그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가는 종목은 절대 안 팝니다. 그죠? 가는 종목 전대 안 판지요. 가는 종목 왜 팔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이 무림 PNP. 주도주로 간다, 팔지 말라.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는데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죠.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서 줄 때가 언제예요? 여기서요. 그죠? 벌써 수익이 얼마 났나요? 상당히 많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팔잖아요. 템플턴 식구는 아무도 안 팔거든요. 이날 은봉에서 줬는데 지금 얼마예요? 자그마치 수익이 예, 54%입니다. 브라인 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팔고 없잖아요. 나 사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 분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제 무료 방송을 보고 추천했을 때 샀다. 아마 거의 다 여기서 털렸을 거예요. 예, 네,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면 잘라버리죠. 좋은 종목 찾기님 들고 있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유, 이제 이거 뭐, 못 가는 종목이야. 그러고 댕강 잘라버리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죠? 오늘 시뮬레이션을 또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팔았다 다시 삼. 군산 최호자님, 아이고 세상에 왜 팔아요? 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좋은 종목은 큰일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자, 아니 삼화콘덴서 오늘도 9% 올라가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은 남북경협주를 다 팔았나요? 자, 남북경협주를 아직 보유했다 그러시면 7번, 다 팔았다 그러면 8번 한번 눌러보시죠. 오우, 대단하십니다. 우리 팔봉땡님, 영태맘님, 군산최부자님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아, 우리 저희 유리원들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왜요? 부실 종목은 안 사거든요. 기업이 부실하면 일단 안 사요. 그러면 뭐 남북 테마하고 관계없다. 그냥 좋은 종목은 들고 가자. 테마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보유할 종목이다. 그냥 안 팔았습니다. 아, 무슨 배짱입니까? 시장이 그 폭락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수익을 반납한 사람도 있고 수익을 아직도 많이 깔고 있는 사람도 다 틀리죠. 어느 분은 제가 강의하는 동안 눈치 빨라서 더 산 사람도 있고요. 추가로 산 사람도 있고요. 이건 뭐죠?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반도 평화 여기 러시아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뭔 얘기를 했냐 하면 남북 러시아 삼각협력이 돼야 된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러면 거기서 가장 수혜가 될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철도, 가스, 전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날 19일 날
그 다음에 20일 날 연속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죠? 어딜 갔어요?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테마주 철도 가스 전기주 다 끝났나요? 템프턴은 안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정보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 팔아요. 끝났다고요. 기업이 돈을 버는 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지니 다 팔립니다. 테마로 가면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위험하죠. 그렇지만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은 그 테마가 끝나더라도 잘 안 빠져요. 뭐 급등이 나가서 뭐 몇백 프로 났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뭐 이제 뭐 100% 정도 나간 것 같고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건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남북 경협주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건 큰 손들이 그냥 안 놔두거든요. 왜요? 쟤네들은 분명히 내가 공매도를 치게 되면 거의 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몰라. 다른 사람도 내가 신용 거는 건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신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9월 달에 그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다시 초청을 했고요. 거기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아마 러시아를 출발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 가스 일단 협력을 하겠다는 확실한 합의를 하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또 철도 역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부산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그죠? 파리까지 가는 철도까지 만들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님, 그거 왜 반대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정말 북한이 협조를 해서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파리까지 대륙 횡단 철도로 KTX 타고 간다 그러면 그죠? 엄청난 일이죠. 고명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파리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멋진가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그럼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러면 모스크바를 더 잘 할까요? 그러면 부산하고 파리까지 그럼 부산에서 파리까지 모든 여행 상품은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을 협조를 해줘갖고 만약에 동경에서 파리까지 그러면 부산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없죠. 빠지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뭐죠? 옆에서 고사나 지내고 있어요. 김정은이 뭐죠? 싱가포르 가다 비행기 폭발하라고. 자, 그런 일본한테 뭘 기대를 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부산에서 파리까지 여러분을 여행한다 생각하면 수혜주를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계적 실적이 계속 부진한 한국전력이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제가 매도 사인을 해서 지금까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런 우량주를 왜 잘랐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잘라서 지금까지 매수를 안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펀더멘털이 나빠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또 원자로를 하나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화력발전을 제거시키고 뭘로 했죠? LNG 가스발전소로 바꿨습니다. 그럼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가스값이 올라서 얘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점점 나빠져 더 크죠. 따라서 안 사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추천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야 되나요? 자, 더더구나 원자로를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폐기시키면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럼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고 지금까지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차트만 보죠.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디로 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인가요? 충청도에 태양광 한다고 멀쩡한 산을 갖다가 다 산오리를 다 잘라버려서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파괴됐습니다. 자, 그것이 땅이, 예, 임야가 뭘로 바꿔준다?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준다면 나중에 팔기도 쉽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은 하니까 이것이 어때요?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니까 그냥 가서 멀쩡한 산도 있죠. 보존임지까지도 다 그냥 파헤쳐서 까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 파괴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지금 엄청나게 뉴스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인생 이모장님 어서 오세요. 따라서 당분간은 한국전력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자 그러면 5일 동안 지수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G2전쟁에서 벌렸습니다. 그럼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이유는 뭐죠? 항상 열어있죠. 뭘 열어있는 거죠? 미국에서 겉으로는 트럼프의 전략이 원래 그럽니다. 계속해서 말로다가 어떻게 해요? 협상을 유리한 대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항상 전화가 열려있다. 니네 우리한테 굴복해라. 그죠? 근데 중국에서 맞불을 놓으면 그럼 중국에서 만약에 G2전쟁을 벌였을 때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길까요?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렇죠? 지금 미국의 수출품하고 중국의 수출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미국의 수출품은 어디예요? 먹는 거예요, 주로. 중국의 수출품은 어째죠? 대한민국에서 부품까지 다 다파가 만들어서 공산품입니다. 그러면 자 25% 관세를 매긴다. 그럼 누가 불리한지 한번 보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타격을 보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럼 수입하는 것이 콩, 그죠? 콩, 밀가루 이런 것들, 특히 뭐 트럼프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 뭐죠? 농작물을 갖다가 집중 공격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입량을 다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관세를 매겨서 안 사겠다? 중국 난리 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제품이라든지 공산품을 그거 안 사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중국에서 오히려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굴복해야 돼요. 빨리. 아 이거 심각하다. 근데 속된 말로 까불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속된 말로 까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아니, 1년에 얼마씩 돈을 벌어 가요? 엄청난 돈을 미국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가만히 있나? 그전까지는 정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슬슬슬슬 넘어갔는데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겠나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 이건 싸워봤자 중국이 100번 불리하다. 물론 엄청난 국채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미국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갖고 간다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을 그걸 금지하면 중국인들이 먹는 데 난리가 나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아, 투자에 그러면 지금 시장이 폭락했다고 여러분의 주식을 사장님이 팔았나요? 아니면 주식은 사장님이 다 팔고 도망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 쟤네들 저리다가 중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기 경제 담당이 항상 전화나 열려있다. 뭐가 비싸다고요? 지연하는 게 더 비싸다고 그러죠. 그죠?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투자를 올바로 가는 길인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는 결국 올바른 투자를 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나바로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잃을 게더 많다. 그죠? 왜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의 전화선은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 근본적인 현실은 대화가 싸고 지연은 비싸다는 것은 중국을 알아야 된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투전쟁에서 여러분 걱정돼요? 그럼 내 주식이 뭐그 상황에서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잘 들고 가는 거죠. 그죠? 잘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뭘 해야 돼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차트가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글쎄 여기까지 올까? 여기까지 안올것 같은데요. 우리 GS님이 전문가님 전쟁 났나 봐요. 그래서 뭔 전쟁? 그랬더니 아니 주식이 10% 둥둥해요. 그래서 전쟁은 뭐 마지막이겠지. 그죠? 또 이렇게 흔들다 갑니다.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신용 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개인들이 신용을 많으니까 신용 한번 확 쏟아지고 털고 확 쏟아지고 털고 그죠?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확 털. 아유 우린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그냥 주식 사서 그냥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니까 안 팔어. 우리 저기 아이딘도 안 팔어 님도 있잖아요. 그죠? 안 팔어. 근데 여러분이 그냥 시장이 폭락한다고 다 팔고 나는 없어. 어제처럼 강력하게 급등하니까 아유 난못사 무서워서. 팔고 나면 이게 사지나요, 이게? 에? 이게 무료방송에도 이거 줬던 종목인데. 삼화전기. 팔고 나면 이상 나가는 걸 이렇게 사질까요? 이렇게 떨어져도 들고 가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되죠. 전문가님, 아유, 50몇 프로 났습니다. 여기다 대고 추천하니까. 아직 어제 상이 나갔죠. 아유, 그리고 또 어제 여기다 대고 뭐죠? 우리 전문가님, 내일 떨어지면 잘라버릴까요? 뭘 잘라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되지. 아,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제 상이 나가버려갖고요. 오늘까지 또 올라가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리원들은 아예 무섭게 팔고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은 양 이틀 동안 쓸어 담았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사듯이 그냥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오늘 주식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함부로 대중과 함께하지 말라. 좋은 종목은 여러분 편이라는 걸 믿고 어제 그래서 전기차,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주까지 강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실주 급등보다 우량주 신고가가 낫다. 진짜입니까? 예, 우량주 신고가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갖다 급등한다고 가서 그냥 상한가 나갔다고 좋아. 상한가. 그거 여러분을 깡통 내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거 아직도 안 팔고 계좌를 보내와야 되는데 못 보내왔어요. 전에 갖고 있던 계좌였는데. 하이닉스 그대로 있죠. 아니 삼화콘덴서 뭐 삼양식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300만 원 담은 게 지금 7만 5천 원 현재가가 얼마 9만 4천 원입니다. 지금 몇 프로 났을까요? 500%가 넘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1600만 원 벌었을 거예요. 300만 원 들고요. 근데도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아유, 지금 사막콘데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 저도 무섭습니다. 이놈, 이분은 지금 885%인데. 이게 지금 8만 5천 원대 보낸 건데. 지금 9만 4천 원이니까 막 9천 원이 더 올라갔네? 그럼 900%가 넘었죠.
제가 처음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00원에 2015년 10월 13, 14일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들고 왔어요. 얼마나 쓸까요, 수익이요? 한 번도 안 팠으면 1,400%가 넘었습니다. 에이,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12월 13, 14일 날 지금 사서 아직까지 팔지 않고 들고 간다? 1,423%입니다. 제가 이걸 올릴까요? 800몇% 수익 난 거 그냥 올릴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안 팔고 그대로 들고 가고 있어요, 유리원들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이죠? 그죠? 저는 가끔씩 우리 유리원들한테 주가가 갈 때는 어떤 것도 진단받지 마라. 진단 불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그걸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포트에 담은 종목이 뒤로 가더라도 이 종목이 수익을 깔고 가면 그것이 수익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총수익률이 돌아가면서 돈을 벌고 가는 건데 가는 종목은 다 자르고 없어요. 그죠? 다 자르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큰 수익 나는 종목이 한 개도 없고 매툼 전부 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만 잔뜩 들고서 어떻게 해요? 수익 날 건 잘라버렸으니까 바닥에 기는 종목이니까 평균 수익률만 떨어져가지고 끙끙끙끙 되는 거죠. 가는 종목을 왜 자르는 거죠? 자,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정석 투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석 투자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럼 정석 투자라는 게 뭐예요? 한 방에 노리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기업을 분석해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중장기로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 그걸 정석 투자라고 하죠. 주식 투자를 일확천금으로 얻는 도박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 더 바보에게 어떻게 해요?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이나 경험만 해서 결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 바보가 있잖아요. 더 바보. 그죠? 예. 시장의 변화를 이기는 투자에 버튼 매일끼리 더 바보에다 팔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더 바보가 사줄 바보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바보인지도 모르고 더 바보에게 팔겠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뒤에 세력들이 있나요? 증권사에는 여러분보다 수십 배 똑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또 펀드 매니저들 또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아, 급등 나가니까 급등 쫓아가서 먹어서 이길까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흔들어서 다 팔게 만들 것 같은데도 나는 주무시고 있으니까 흔들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과도한 충만, 자신감에 충만해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이게 차트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큰 손들이 그걸 모를까요? 예? 여러분이 아는 차트의 실력만큼 큰 손들은 모를까요?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수도 없이 여러분을 흔들고 무관하게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회귀 원리를 믿고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할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300만 원이 어떻게 1600만 원을 봅니까? 예? 160만 원이 지난번에 무료방송 와갖고 전문가님 160만 원 갖고 지금 1200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 1000만 원 담았으면 지금 얼마예요? 1000%면요? 억을 보는 거죠, 월급.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300만 원도 않고 그것도 추가 매수해서 예. 100만 원 샀다가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단타 친다고 가서 그냥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좋다고 그죠. 오늘은 먹었다가 내일은 또 손실을
시장이 올라갔다가 그냥 조정하면 아이고야 손절해야 됩니다. 또 손실. 참 힘들죠. 또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면 여러분이 또 아이고 시장이 조정했으니까 나 팔아야 돼. 팔고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유리원들은 저렇게 들고 있다는 거죠. 투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갔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요? 예, FNF입니다. 이건 뿡뿡이 아빠님 잘 알죠? 템플턴이 추천해서. 지금까지 뭐요? 첫 매수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가가 안 간다고. 전문가님 주가 안 가는 종목 왜 추천합니까? 저거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깨니까, 전문가는 저점 깨는데 그냥 손절할까요? 뭔 손절? 진짜 볼까요? 이게 뭔 손절? 에? 왜 이렇게 지금까지 팔지 않고 들고 갔어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오늘도 신고가야? 미쳤구만. 그죠? 제정신이 아니야. 아, 여기서 떨어진다고 손절하겠대요. 아, 손절을 왜 하냐고. 매수해줬더니 가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전문가님. 예, 이제 추세 이탈이니까 팔을까요? 추세 이탈이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뭘 팔아요? 가만히 들고 가지. 올라가면 또 삽니다. 추가 매수. 올라가면 또 삽니다. 추가 매수. 이게 지금, 애니아트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몇 프로 하는지 상상을 해봐요. 어떤 분은 저보고 올라간 종목만 얘기한다는데. 이게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갈때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고통을 참아냈을 때이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손보기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얼마야 지금? 486%? 아니, 전문가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걸 안 팔아요? 다 이, 그죠? 안 팔아요? 자, 이게 뭐예요? 천매에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보이만 했어요. 절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꽃을 뽑아서 잡초를 키우지 마라. 여러분이 이걸 자르고 어디로 간다?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잡초 키우고 있어요.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절대로 안 가죠. 아, 절대는 안 가면 없지. 그죠? 오래 걸리죠? 안 가. 근데 이놈 가는 놈은 왜 이렇게 무서워? 오늘도 신고가야. 480 몇 프로? 말도 안 돼. 제정신 아니구만. 이게 뭐예요, 또? 삼화전기 어제 참 기업의 실적 개선을 꾸준히 보유하면 주가 조정 시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딱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안 샀습니다. 이날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 이제 추가 매수할 차례입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추천 나가니까 전문가님 나 이제 왔는데 사도 될까요? 사요.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어제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로 날아가 버렸죠. 무료방송 설치 보여주면서 한번 매수해봤어. 끊임없이 보여줬을 거예요. 어제 상 나가버렸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 있나요? 그 시장 조정에도 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 때문에 간다고요? 차트가 그럼 추세 이탈인데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유리원도 그래요. 전문가는 60일 깼으니까 추세 이탈이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여기서 왜 삽니까? 그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돈을 잘 보니까 우린 가서 맞짱 떠야 된다. 추가 매수했어. 자, 없는 사람 사보고 있는 사람은 비중이 작은 사람은 더 사라. 이렇게 올라갔죠. 어제. 엄마, 전문가님 지금 50 몇 프로 났습니다. 아, 상한가 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뭔 일이에요? 얜 뭐야? 시장이 이랬는데 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예? 혼자 이렇게 가능할까요? 템플턴이 유리원들을 이끌고 팔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삼화권대에서 끊임없이 흔들려도 그걸 갖고 간 거예요. 삼화전기 흔들려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걸 붙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기서 또 사줘요. 에? 남들은 추세 이탈하고 다 도망가는데 템플턴 식구는 사라고는 매수 나갑니다. 이 가능해요? 아, 오늘 난리 났네. 참, 이거 어떡하냐? 또 갑니다. 이걸 배워야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을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줘야 돼. 큰 수익이 나와야
작은 돈이라도 큰 수익이 나야 나머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애니아트님 들고 있나 모르겠다. 종목이 뒤로 간 것도 속상하고, 그죠? 그래도 잘 참아요. 좋은 기업에 동업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입니다. 무림 PLP. 업황과 기업의 실적으로 주도주를 외치면서 강력 매수해라. 들고 가라. 팔지 말고. 그럼에도 시장 그렇게 조종하는데도 끄떡도 없잖아요. 그런데 못 들고 가는 거죠. 못 들고 가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부터 사갖고 와서 계속해서 산 거예요. 또 샀습니다. 아유, 우리 전문가님 또 사요? 예, 또 사요. 이게 뭘 보고 이렇게 사는 겁니까? 예? 겁도 안 납니까? 예,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요?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남들은 두려워서 팔고 도망갈 때 템플턴 식구는 거꾸로 매수해서 들고 간다는 사실이죠. 물론 다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이 조정하면 많이 아프게 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나갈지 우리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서 점점 기업이 점점 돈을 많이 벌면 그걸 더 매수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모르죠? 이격 났습니다. 자릅니다. 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때 절대 못 삽니다. 서서히 배울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기쁜 일을 보여주네요. 뭐가? 아유, 리노공업이 또 신고가 내네요. 아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가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우리 편이다. 시장이 그냥 폭락하는데도 얘는 가는 종목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수 조정하고 나는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가는 종목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수 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좋은 종목,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그걸 무시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특히 좋은 종목이 떨어질 때는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뭐죠? 상승으로 돌았으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실적이 좋고 돈 잘 버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급등할 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무서워서 절대로 손이 안 나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죠. 리노, 와, 오늘 뭐 사마전기 난리 났다. 아휴,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마콘덴서하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뭐죠? 아, 무슨 종목이었어 갑자기. 네, 리노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조정했네요. 자, 이렇게 조정하던 좋은 종목은 올라가든 꾸준히 들고 가면 이게 벌써 산 지가 언젠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방송에 추천한 종목이 뭐였었죠? 전에 사이트에서 한양 ENG입니다. 뭔 일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쭉 가고 있죠. 나 여기다 그냥 1,000만 원 묻었습니다. 어디다요? 아이, 잘 돼서 그게 1,000만 원이 돈 되겠지, 뭐. 들고 갔더니 그냥, 아이, 1,000만 원이 1,000만 원 벌어졌네? 너무 쉽다. 근데 뭐 오늘 가서 뭐 팔고 사고 해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죠? 또 볼까요?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인지도 모르지도,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죠? 좋은 종목을 알려줘도 들고 가지 못해서 조정 들어오면 다 팔고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면 투자자가 아닌 겁니다. 뭐예요? 투기꾼이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왕바보는 누구죠? 여러분의 자녀 초등학생을 지금 당장 서울대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주식시장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제 초등학생을 서울대 입학하기를 바래요. 정석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좋은 기업이 아프게 조정하면 오히려 주워담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유리원절도 제 방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은 저거 보이는데 그럼 내가 사야지. 내가 사야지. 대번에, 그죠? 이랬습니다.
제 방이 1년 회원이신데 4개월 공부하고 또 1년을 가입해서 지금 1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남들 다 도망가는데, 그죠? 남들 도망가는데 여기서 사요. 아, 전문가님, 제가 일단 초크병 내보냈습니다. 올라가니까 초크병 조금 더 샀습니다. 아빠는 주지 못해서 조금 더 샀습니다. 진짜 더 샀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남들은 이게 뭐 남북경협주라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데 템플턴 식구는 더 사고 앉아있어요. 지금 무슨 배짱입니까? 에? 진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수는 그래서 블랙시트라는 블랙스완이 왔을 때도 시장이 급락하니 예, 현금 20%를 보유하고 저보고 아 이제 쇼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그렇게 고수가 됐어요? 아유, 이제 현금 20% 전문가님 맨날 보유하라 그랬으니까 보유했다. 시장이 급락해버리잖아요. 잘 걸렸다. 자, 그럼 내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드디어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참, 템플턴이 제대로 가르치긴 가르쳤나 보다. 깜짝 놀랐죠. 왕바보들은 당장 왕창 투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형 스탁론까지 쓰다가 반대 매매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현 시장입니다. 그죠? 그것도 모자라, 제가 아는 누구는, 어떻게 해요? 신용을 세 번씩이나 놔서, 신용했다가, 단타 치다가 두 번 깡통, 신용 쌓다가 깡통, 기업도 모르고 샀다가 깡통, 네 번이나 깡통 났어요. 이제는 뭐죠? 거꾸로 돌아서, 제 방에서 6개월을 공부했는데요. 6개월을 공부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예? 단타해서 깡통 낸 거를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잘. 지금은 뭐 매매 안 하죠.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죠. 하면서 어제도 참 멋있게 나갔죠. 일진 머티리얼. 그죠?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하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있습니다. 경기는 늘 변동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는데 전문가님 지난번에 와서 추가 매수해도 좋아? 그랬더니 아, 좀 무서워서요. 우리 유련이 그래요. 좀 무서워서요. 아, 이제 수요로 돌아왔는데 빨리 사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아, 근데 그 말을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그죠?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오를 때 석유 생산업체를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에너지 과열 소비업체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그걸 여러분이 알면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무료방송에서 이미 무림 PMP를 사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 식사하면서 전문가님 내가 사실은 그 중국의 폐유지 수익 금지하는 바람에 실적이 부진할 거라 생각해서 신대양 제재를 100% 먹고 잘라버렸습니다. 아, 잘라버렸는데 이게 300%가 날라갔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어째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저하고는 거꾸로 해석하네요. 그랬더니. 아, 그러게나 말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혼자 수익이 100% 났길래 고민고민에다 잘라버렸더니 세상에 이게 300%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폐유지 수익 금지를 한다? 폐유지를 그럼 갖다가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폐유지를 수입했는데, 그걸 뭘 한 거예요? 그걸 약품 처리해가지고 골판지를 만드는 원료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안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폐유지를 모집한 그 많은 폐유지가, 어떻게 해요? 똥값이 돼버렸잖아요. 그 똥값이 된 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골판지를 만드니까 골판지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 되니까 수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림, PMP, 그냥 신대양, 제지 딱 그걸 보고 제가 주도주로 가니까 매수해라, 매수해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신대양, 제지 주도주로 간다. 거기다가 또 뭐죠? 아세아, 제지 사라, 사라, 아세아, 제지, 무림, PMP, 무림, 뭐, 다 그냥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주면서 알려줘도 거꾸로 가요. 이제 올라가서 끝났다고 거꾸로 잘라버려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다 잘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력한 힘이라면 금리 흐름, 그죠? 또는 정부 정책, 또는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새로운 기술과 발명. 자,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폐유지를 해서 이미 알려서 골판지가 원가 절감이 되니까 주식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면 실적 개선돼서 좋은 종목이 어떻게 더 수익을 준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그건 안 사고 가서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주고 사니까 가다가 꼬꾸라지면 아우 돈 잃었어.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야.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수하고 남북경협도 끝났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유료원들은 아이고 전문가님 끝났나요? 뭘 끝나? 아니 이게 뭐 100% 나가고 끝나는 테마가 어딨어요? 에? 기업이 좋으면 테마 없어도 또 상관없어. 그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업의 가치 따라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장이 전체가 폭락한다면 그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시장이 아직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테마와 관계없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들고 가라. 저는 우리 유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마와 무관하게 결국 들고 가서 여기서 가도 매수해버리죠. 우리 유료는 여기서 매수를 해버려요. 은봉에서. 남들 떨어지고 아우성 나는데 어제 전문가님 아유 이거 가서 샀더니 30% 수익 났습니다. 지금도 안 팔고 들고 있어요. 참 그죠? 그냥 붙들고 있어요. 아, 난 벌써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수익 났는데요. 또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사요. 아, 이제 30% 수익 났습니다. 참. 팔았나요? 우리 방엔 또 저기 수익률 올리게 별로 잘 안 올리니까 아이 뭐 수익률을 안 올려서 템플턴 방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 아니 우리 유연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템플턴 방에 수익도 못 내는 방인 줄 알았어요. 워낙 조용해서요. 그래서. 아 근데 깜짝 놀란 사건을 가끔씩 터뜨리네요. 24% 전 뭐죠 삼화전기 24% 먹었다고 댕강 잘랐는데 지금 삼화전기가 뭐요? 안 잘랐으면 60%가 나갔을 텐데. 제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가서 급한 데 가서 또 먹어야 됩니다. 지금 돈을 다 잃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돈이 복구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우리은행도 역시 제가 뭘 했죠? 끊임없이 2015년, 예? 2016년인가요? 2016년 8월 27일 날 4대은행을 사라고 그랬더니 4대은행 안 샀습니다. 4대은행 8월 27일에 사가지고 전문가님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아 우리 은행이 많이 올라서 못 사나요? 아유 40%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요. 못 삽니다 저는. 제가 그냥 사세요 4대은행. 에? 4대은행 사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여기서요. 2016년 8월 27일 날. 아 그랬더니 이놈은 안 사고 있죠. 죽어도 뭘 들고 갔죠? 지금도 어제도 올라갔죠. 죽어도 이건 안 사고 뭘 샀죠?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저보고 전문가님 이거 바닥이잖아요. 제주은행 에? 바닥이니까 제가 들고 가야 되죠. 아 그래요? 많이 들고 가시죠. 8월 27일 언제요? 여기잖아요. 그죠? 이 자리죠. 그거 팔고 4대은행 사세요. 아빠는 주주님 기억하시죠? 4대은행 사세요. 얘는 뭐요? 거꾸로 갔어. 신저가야. 얘는 뭐요? 우리은행은 에? 우리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전 줄 때까지 죽어도 그놈의 본전이 뭔지 빨리 자르고 이거 샀으면 돈을 벌었는데 그걸 그냥 본전 줄 때까지 죽어도 안 파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신저가 깨버렸지. 또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끈질기게 기다렸다면 끈질기게 기다리니까 또 올라가죠. 그죠? 끈질기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인내심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동업자 정신으로 정석 투자 결과로 다시 추세를 전환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는데 나는 없죠.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은행주들은 예대마진을 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라 예금금리와 그 다음에 대출금리의 차 때문에 수익은 더날 수밖에 없어서 주가는 더더구나 우리은행은 뭐죠? 이번에 지주사 전환한다고 주가가 더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죠? 한양ENG입니다. 제가 무료방송에 추천할 때, 아이, 어떤 분이 여기서 그냥, 자, 깎아주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 7%, 13%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두번 10%씩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깎아주면 사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깎아주면 사라 그랬더니 깎을 때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두번 십몇 프로씩 빠져버리니까 아주 죽을 맛이죠. 그래 나중에 질문했더니 제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올라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본전 예상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115%가 나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1년, 2년, 지금 3년째 와도 여러분이 30몇 프로씩 수익 주면서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돈 빼다가 여기다 샀으면 또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이걸 인내할 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좋은 기업이면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번다면 떨어지면 실적이 2분기 동안 안 좋았겠죠. 그죠? 공부할 거니 어서 오세요. 이걸 배웠어야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뭐 조종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업자잖아요. 동업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파는 거잖아요. 지금은 주식 시대예요. 주식은 필수로 해야 돼요. 그죠? 주식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노후 보장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뭘 사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야 될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아, 죽을 때까지 살 종목? 죽을 때까지 살 업종이 뭐죠? 그렇죠, 대박 언니님. 어유, 그제 방에서 배웠다고 대번에 나오네. 아, 이 약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이오는 실험이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약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자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불경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돈잘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만약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무료 방송에서. 대원제약 그냥 떨어질 때마다 줄기차게 매수해서 들고 가라.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짜로 줬잖아요. 왜? 6년 동안 어떻게 했다?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 배당락 하면서 뭘 줘요? 주식도 주고, 배당도 주고, 주가 올라가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3종 세트를 여러분 선물했으니까 장기 보에서 죽어라 돈을 모아가라 그럼 여러분 부자 된다. 그런데 떨어지기만 하고 겁나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얼마나 수익 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예? 2009년에 그럼 예?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얼마를 벌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왜 이걸 못하는 거죠? 8, 690%입니다. 그러면 9년입니다. 69, 뭐, 96이 54, 뭐, 98이 72. 그럼 뭐요? 배당하고 저거 하면 1년에 70%씩 벌어준 겁니다. 말도 안 돼. 1년에 70%씩 벌어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줍니까? 여러분이 사서 그냥 언제까지? 아이 그냥 내가 살아있나 저축이라 계속하지 뭐. 아, 은행에다 왜 넣어요? 내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좀더 사야 될것 같아 또 사. 아 하겠더니 연말 됐더니 배당도 주고 또 무상증자해서 주식도 주네. 아 연말 되니 또 주식도 주고 배당도 주고 아주 주가도 올라가고 돈을 그냥 3종 세트로 계속 주면서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아는 바 없어, 그냥 주식에다 저축했으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잖아요. 강남에 그냥 저는 뭐죠? 은마아파트를 팔아다가 10억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으면 690%면 얼마야? 10억이. 에? 69억 됐잖아요. 그죠? 아니 뭐 17억 간다는데 17억에서 팔아다가, 그죠? 옛날에 얼마 갔어요? 2006년에 얼마 갔어요? 13억인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13억인가 15억 갔죠? 그럼 5억만 빼다가 어디다요? 아, 분당에 가서 32평 하나 사고요. 그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럼 강남에서 빠져나가서 10억 갔다가 여기다 갖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10억이 지금 얼마예요? 69억 됐습니다. 재테크 수단을 모르니까 아직도 강남에서 벽에 비고 자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재건축될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냥 그 재건축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진짜 이걸 알고 서초동에서 아까 뭐 서초부도 있으시던데, 아 이걸 갖다가 그냥 더 놨으면 내가 진짜 돈을 벼락부자 됐는데. 끝장났어요 이제? 그죠? 벼락부자 됐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야 진짜 무섭다. 그죠? 무섭죠. 부자 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요, 동국제약을 갖다가 28명 가족이, 임원이 자기 가족이 임원이다 보니까 니네들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동국제약만 사. 그러니까 28명이 전부 부자래잖아요. 그죠? 아 그때 그냥 2006년에 그냥 은마아파트 팔고 그냥 분당으로 가서 금마를 사고 돈 갖다 여다 넣어놨으면 얼태 좋았을까. 아 진짜 무슨 재건축이 뭐 필요해. 10억이 자그마치 69억 됐는데. 많아요 늘 만족님. 어떤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내가 주식 공부를 전혀 안 된 사람들은 1억이면 30종목 들고 가는 거고요. 그죠? 추천해도 안 사라,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이고요. 그죠? 또 공부가 된 사람은 압축해서 10종목 갖고 와도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도 안 됐는데 종목을 압축, 5종목으로 압축한다? 1억 들고 5종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시장이 이렇게 조정할 땐 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만큼 담으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원제약에다가 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 50% 떨어져서 250 마이너스라도 들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걸 못하면 500만 원 담으면 안 됩니다. 얼마로? 250으로 줄여야 되겠죠. 내가 50% 조정해더라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 중국 가서 제약사. 아니 중국 가서 왜 사요? 주령님. 우리나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우리나라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럼 중국 가서 주식을 살라고 그러면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많이 벌면 양도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환율의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은 둘째지고 환율의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것도 못하는데 뭐 거기 가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종목 수두룩, 좋은 종목이 수두룩해요. 중국보다 더 좋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중국 가서 투자할 필요 없다. 아 우리나라 종목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 이게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저는 대원제약도 그랬지만 그냥 사서 묻어. 그죠? 그냥 사서 묻어.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맞는 게 뭐예요? 병원 나 입원했습니다. 제일 먼저 맞는 게 뭐죠? 에? 아, 붕붕이 아빠님 안 해. 수액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예 묻어도, 아 갑자기 오늘 이거 너무 참기름을 너무 많이 하나 보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 사서 두면은 크, 뭐상 나간다고 가서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그냥 아파하고 그죠? 아유 참왜 그러는지 몰라. 그죠?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이 증권사의 엉터리 목표가에 본인을 파악하라. 목표가? 목표가가 있습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아, 목표가를 알것 같으면, 아, 주식 전문가를 뭘 해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사지. 떼돈을 보는데. 안 그래요? 그 말이 맞다.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목표가가 있는 건가요? 아, 목표가를 알면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사지 무슨 전문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표가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아, 전문가님, 저번에도 와서 그래요, 어떤 분이.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아, 목표가가 어딨어요? 아, 목표가라면 템플턴이 돈을 벌지? 무슨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왜 줘요? 내가 돈을 벌어서 트럭에다 그냥 돈 그냥 쌓아갖고 어떡해요?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편하게 살지. 그 목표가를 그렇게 좋아해요. 목표가, 손절가. 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라고 종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여러분이 장기 보유해서 그것이 당연한 투자 비결이 돼야 되지. 목표가를 딱딱 맞춘다 그러면 아유 점쟁이 하는 게 낫죠. 주식하지 말고. 우리 의견도 최근에 저보고. 전문가님, 이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요? 그걸 알면 나 점쟁이 시키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유, 우리 전문가님 솔직해서 좋네. 그죠?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죠? 의식 없이 자신의 투자 방법인 것처럼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욱더 가관인 것은 뭐죠? 10% 익절 5% 손절가로 시스템 매매하면 증권사의 말대로 돈을 법니다. 참, 아주 투자자들을 왕바보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 복리의 마술이라는 게 뭐죠? 복리의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10%를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다시 샀을 때 11%가 수익이 올라가야 본전입니다. 수수료 빼고, 세금 수수료 빼고도 말이죠. 50%가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것을 본전 찾으려면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복리의 함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 익절에, 뭐? 5%, 아니, 10% 손절에 5% 익절? 그말 돼요? 아니, 벌어도 현찮은데 5% 익절에 10% 손절하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종치 쳐. 종쳐야 내가 돈을 벌잖아. 맞아요? 이게 뭐죠? 이건 아까 했고, 이게 뭐죠? 삼진제약입니다. 2013년 1월 29일에 방송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공영방송에서 엉터리, 목표가와 손절가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여자 아나운서하고 전문가 셋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그 목표가는 얼마 하십니까? 아,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는요? 14,000원. 현재가는 19,000원입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보유했다면 지금까지 332%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였으면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삼진제약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그냥 사서 들고 가. 자식이 이걸 들고 와서 망할 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목표가 손절가? 참, 돈 무지하게 벌었네. 그죠? 그게 정답인가요?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또판 다음에 주가 흐름이 계속 여러분을 신경 쓰게 만들고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계속 추적하게
니리에서는 오래오래 남게 되죠. 그죠? 아유, 가면서 봐. 내가 잘 팔았나? 가서 또 가서 봐야지. 못 팔았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기업의 가치와 펀더멘털을 생각해 보고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그거는 안 보고 뭐만 보죠? 목표가, 손절가. 참, 목표가, 손절가가 어떻게 됐어요? 저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무관님, 목표가가 2만 5천 원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몰빵하라고 그래서 1억을 몰빵했답니다. 아, 몰빵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종목이고 돈을 300% 한번 준 적이 있어서 얘도 진짜 2만 5천 원 갈 줄 알고 1억을 몰빵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다가 그냥 급락을 해버리니까 놀래서 손절을 한 거예요. 천주만 남겼다가 천주가 어떻게 됐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는 100% 아닌가요? 어이, 그럼 전문가가 다 맞힐 것 같으면 그게 점쟁이지. 점쟁이도 못 맞히는 거를 전문가가 어떻게 다 맞춰? 2만 5천 원 어떻게 간다는 목표가를 어떻게 맞춥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봐서 보다 보면, 그런데 참 목표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부동산을 한번 산다고 가정하자고. 그죠? 자, 오늘 군산 최 부자님이 강남에 지금, 예, 도곡동에 유명한 아파트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아, 이거 32평형은 얼마나 갈까요? 아, 지금 10억 가는데요. 3년만 지나면, 예, 이건 50억 갑니다. 그럼 대본에 뭐라고 하죠? 저, 지금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또 옆에 갔습니다. 그죠? 옆에 갔더니, 아유, 가면서 봐. 지금 10억 시세가 가는데요. 글쎄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글쎄요, 한 번 뭐 20, 30억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사긴 사야 되는데 고민이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쟤는 50억 간다고 그랬지? 에이, 저건 사기꾼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쟤는 뭐 10, 20억 분이 더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그죠? 어디로 가요? 예, 50억 간다는 데 가서 삽니다. 여러분이 목표가하고 똑같으죠. 목표가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요.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요. 그러면 안 사요. 누가 하는 거예요? 증권사를 위해서 여러분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는 여러분한테 종 쳐라! 종 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몰빵 전문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막 쳐라고 해서 몰빵하라고 그러죠. 그럼 막 쳐! 막 쳐! 그래야 돈 벌어! 2만 5천 원 갈 거니까, 지금 이제 12,500원이니까 2만 5천 원 갈 거니까 따블은 가. 그러니까 빨리 사. 몰빵 1억. 어우, 템플턴은 뭐래? 끝쳐라. 정신 차려. 끝쳐. 그런 목표가를 알 것 같았으면 내가 점쟁이라지 전문가를 왜 해.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러고 있나요? 그죠? 이러고 있나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기업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좋은 펀더멘털이 좋아질지 보고 여러분이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끊임없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을 부자 되는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빨리 먹으려고 종치라고 그러니까 진짜 종치고 있어요. 그죠? 템플턴은 여러분한테 제발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가져, 근데 그렇게요? 안 가집니다. 그죠? 하, 좀, 야, 내일 이거, 에? 내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난리 날 거예요, 내일. 그죠? 내일 이거 급등 나가서 상한가로 날아갈 거니까 빨리 사. 내일도 이거 상한가 나고, 모레도 상한가 나가니까 빨리 안 사면 돈 다 잃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 50% 손실 났습니다.
3월달에 왔어요. 이게 유명한 하택입니다. 어떻게요? 손실? 빨리 잘라요. 그랬더니, 아, 왜 잘라요? 추천주인데요. 추천주? 아, 추천주가 돈을 벌어야 추천주죠. 그죠? 추천주가 좋은 종목인데 돈을 벌어야 추천주지. 그놈 상 나간다는 사람의 목표가라고 그러면 그냥 죽어라 따라가요. 돈을 좀 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 돈 한 푼 벌면 안 가면 되는데. 그죠? 안 가면 되는데 이거 돈을 벌어야 뭘 벌어요? 근데 그놈은 목표가의 사람이 홀려버리는 거다. 그죠?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사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 가만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됐어, 진짜. 이거 미쳤어, 진짜. 여러분이. 이런 걸 사서 여러분들한테 참 무지하게 나간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에? 아니, 아까 봤지만 FNF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0매프를 들고 가고 있어요.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오늘도 신고가예요. 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1400%까지 가는데도 안 팔고 들고 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에? 이렇게 가는데 잘라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들고 가라고 그래. 1400%가 나갔어요. 미쳤구만. 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에,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팔고 사고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돈을 벌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다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냥 나 죽는다 그러고 다. 그죠? 이게 진짜 종목이 이것만 있나요? 우리 유료 전문가님 내가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파는 바람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대주 전자재료. 아유, 430원 오늘 또 나가요. 400 지금 몇 프로 났어요, 우리 포트폴리오님? 예? 못 팔게 해서 지금 400%가 넘었습니다. 나 진짜로 급등주 나가서 먹어본 거 이유는 처음으로 이렇게 들고 가보는 건 전문가님 방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43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는 안 팔고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올바로 배우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죠? FNF. 자, 제가 가만히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죠?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 들고 가고 자른 사람은 얼마요? 결국 요것뿐이 못 먹었어요. 이것뿐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얼마를 더 나갔어요? 얼마를 더 나갔어요? 미쳤구나. 좋은 종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400% 끔찍해. 얼마예요? 467%.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포트에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죠?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그러면 우량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뭔지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